언제부터 말씀? 본 교과 시간에 타 교과 공부하고 타 과목 학원 숙제하는 학생. 재수 없죠. 근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아,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방금 비기를 해야 돼. 바로 요 종이 안에 있습니다. 요게 내 생활비로 푸는 내 가치원이다. 같이 한번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작. 잘 읽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총 565자로 500개까지 입력이 되므로 1분은 지어야 하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학생들 스스로 창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거하기로 3년 만에 입력합니다. 날로 먹는 담임들 이게 이렇게 제가 한 것을 학기 초에 이제 안내를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이런 정도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500자를 꽉꽉 채워 드릴 거예요. 500자 꽉 채우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연말에 실제로 요 옆에 사진이 있죠. 똑같은 종이를 나눠주고서 니네들이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해라. 그리고 갖고 와서 애들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만 남겨두고 남들 삭제하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끝이. 여기 지금 여기는 애들이 한 반에 30명이 넘잖아. 얼마나 일이 많죠? 많죠? 이거 한 반 아무리 길어도 한 시간밖에 안 돼. 근데 생활기록 관련된 거라서 생활기록은 해마다 이렇게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근데 이거를 해주고 왜 선택은 네가 해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한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줄 게 아니다. 선택은 네가. You have to choose.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딴 과목을 하거나 딴 짓을 하는 속에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장고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봤는데 애가 문과에서 2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영어 시간에 소설책을 읽나? 기분 나쁘죠. 그때 참았어. 나이가 파다라고 참는 거야. 근데 나중에 10월쯤에 추석에 여기도 상고 이렇게 설명. 그래. 야, 왜? 누가 돌아가셨다니 엄마가 그때 또 담임한테 갔어.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치? 엄마가 말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이 사무실 지내고 학교로 왔는데 애 얼굴 환해져서 왔어. 그리고 그 다음쯤 열심히 공부했네. 우와, 이 아이는 왜 소설을 읽었습니다. 봄빵. 오늘 ADHD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ADHD 아이들은 교칙이 허락한다면 껌을 씹도록 해주세요. 이게 진짜 ADHD예요. 근데 제가 껌을 좀 씹으라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아무데나 붙여놨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대신에 건빵을 먹어. 나눠드릴게요. 네, 두 개씩 드셔보세요. 그 주무시는 애들 저게 집에서 먹으라는 집에서 안 먹어요.